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마다 주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 모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늘 주님 바라보며 주의 뜻 묵상하며 주의 뜻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새벽에도 오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온종일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다짐했던 우리의 약속 다시 돌아보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늘 주께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또한 모든 하는 일, 삶의 현장, 생업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어서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욥기입니다. 욥기 32장.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그동안 욥기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계속 욥기를 보아왔는데 3절 3장부터 계속됐던 욥과 세 친구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토론이죠. 욥의 어려움을 보고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참 말을 잃을 만큼 그 참혹한 욥의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앉아있다가 위로하기 위한 말을 해왔지만 그러나 정작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욥의 네 번에 걸친 자기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전까지 있었던 31장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욥의 마지막 31장에서는 31장 36절에 그의 말의 결론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인생의 모든 문제, 자신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세 친구와 욥의 말을 듣고 있다가 엘리후가 네 번에 걸쳐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동안 엘리후가 어디 있었을까? 왜 한마디도 말이 없었을까?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엘리후는 그동안 욥의 말 그리고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듣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내가 다 듣고 있었다. 33장입니다만은 3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욥의 말을 다 듣고 있었어. 또 세 친구가 하는 말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거기 32장에 보면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 그랬어요. 또 6절에도 얘기하죠.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욥이나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또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차마 자기가 나설 수가 없어서 그동안 듣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륜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자가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나 모든 면에서 의롭다. 7절에 나옵니다마는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마른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래,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제일 연장자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론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살다 보면 삶에서 얻는 경험, 교훈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그게 지혜로울 거야.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서 대답을 옳게 못했어요. 그래서 참고 참고 기다리다가 5절에 32장 5절에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 화를 냈다. 답답했죠. 32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가죽 부대 같다.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참으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아니, 왜? 그죠? 하는 말들이. 그 왜 화가 났을까? 2절에 보면 욥에게 먼저 화가 난 거예요. 욥에게 왜 화가 났냐면 자기는 죄가 없다. 그 주장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좀 지나쳐서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나를 이렇게 공격하셨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동안 욥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듣기에 따라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런 얘기했지만은 그 욥에게 우선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3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부터 욥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도 없고 하나님은 내 죄를 찾지도 못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몰아놓았다라는 그런 말을 얘기하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네가 하는 말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면서 논쟁할 수 있느냐 하고 욥을 나무라는 거죠. 욥에게 화가 났어요. 자기 하나님 앞에 자꾸 옳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누구의 화가 났냐면 그 세 친구에게 화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그저 너 죄가 많잖아. 너 죄가 있잖아. 왜 죄가 없다 그래? 예? 죄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는 거지. 왜 죄가 없다고 자꾸 그러냐?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니까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좀 무턱대고 욥을 정죄하니까 욥에게도 화가 났고 욥의 세 친구에도 화가 났고 그동안 그 이야기를 참고 그래 좀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나보다 많으니까 지혜도 있을 것이고 그래 삶의 경험도 많으니까 문제의 해결을 찾아내겠지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날 반복하고 그저 무턱대고 죄 있다고 얘기하라고 자백하라고 마치 그렇게 공격하듯이 하니까
우라통이 터진 거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네 번에 걸친 엘리후의 말의 시작인데, 그가 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절에 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 7절에서 나이가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거기서 대답을 못했어요. 엘리후가 대답을 못 들었어요. 욥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지혜란 단지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삶의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셔야, 주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의 영이요, 참된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 결국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인간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깨달음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게 엘리후의 말입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거기에 해답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실 그동안 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잘못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욥의 세 친구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지향적,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런데 과거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고,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아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문제를 제대로 찾아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인을 찾아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문제 같은 경우, 삶의 문제 같은 경우 원인을 찾아내서 분석하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원인을 찾아내는 이유는 이 문제 해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를 것인가, 예? 앞날을 미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원인도 필요한 것이지, 사실 과거의 그 문제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 그런데 원인을 찾아내도 찾아낼 수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어떤 수학 공식이나 과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원인이 이러니까 결론은 이렇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이게 과거지향적인 사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거봐 내가 그때 그러잖아, 내가 옳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과거의 문제를 지적할 때
자기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난 날 자꾸 얘기해요. 거거 봐, 내 말이 그랬지. 내 말대로 했으면 안 그랬을 건데. 그런 우리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상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과연 그렇게 행했을까? 인간의 문제는 알 수 없는. 성경에서 이해를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고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봐, 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과거지향적인 해석입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거 알아서 알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죄 때문이다, 자기의 죄 때문이다. 그거 알아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속 시원함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봐라, 저 부모님이 죄가 많아서 그렇지.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지.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뭐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을 말씀하셔요. 아니다. 그 사람의 죄나 부모님의 죄가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예. 지난번에 오셨던 그 김선태 목사님이 10살 때 눈을 잃으셔서 앞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81세시니까 그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서 그분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었죠. 구걸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인간의 지혜는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다. 이 엘리후의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과거의 문제를 추적해서 원인, 과거 지향적으로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냐, 그것이 어디 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절망 가운데 있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죄인의 결론은 뭐예요? 인간이 내는 결론은 죄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해결책이 없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막막할지라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미국의 엘모 타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옳을까 늘 그 인생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대. 그 아르바이트 어떤 캠핑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겨울을 지나고 봄에 이제 그동안 겨울에 쌓였던 문제를 그걸 청소하느라고 열심히 청소하는데 밤늦게 12시까지 12시가 넘도록 그 청소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쪽 벽면에 깨끗이 닦는다고 닦았는데 잘 지워지지 않았는데 뭔가 글이 써있더래요. 뭐에 안 지워졌나 하고 자세히 가서 살피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써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을, 그 글을 읽는 순간 그가 갑자기 생각에 자로잡힌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던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30분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순간이 그의 생애에 놀라운 전환점이 돼서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인생은 사람은 믿지 못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인간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인생이 끝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 어떤 방법으로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이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지혜는, 인생의 참된 지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찾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닫으니까 문제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언제나 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보람 있게 사시고 희망 있게 사시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예배하면서 희망차게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